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보다 K배터리가 더 투자 유망한 이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예.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 워렌 버핏 그 얘기가 결국 이제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제 이 혜자,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혜자요? 예, 혜자. 예,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라고 이제 뭐랄까 진입 장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항상 중요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Good business is like a strong castle with a deep moat around it. 해서 좋은 사업이란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 강력한 성과 같다. 예, 예. I want the sharks in the moat. I want it untouchable. 해서 그 해자에 상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이 이제 그 터치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강력한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책은 이제 그 펫도시라는 분이 쓰신 이제 경제적 혜자라는 이제 책인데 그 경제적 혜자라는 이 책에 보면 이제 경제적 혜자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총 네 가지를 드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형 자산, 두 번째가 전환 비용, 세 번째가 네트워크 효과, 네 번째가 원가 우익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각각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혜자가 발생하는 요인인 이제 무형 자산의 경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카콜라,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저 이제 배터리 같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브랜드로 인해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면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보다 이제 항상 그 마트 같은 데 보면 더 비싸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카콜라가 잘 팔리고, 아이폰이 이제 삼성 갤럭시 폰보다 훨씬 더 비싸지만, 이제 지금 MZ 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폰만 사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브랜드 파워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게 이제 바로 무형 자산에 따른 경제적 혜자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이제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의 이점이 불확실하다면 사람들은 현재에 머문다.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제 이런 얘기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전환 비용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이 배터리는 특성상 전소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제조사와 이제 자동차 제작사가 이제 좀 협의해 가지고 뭐 5대 5나 3대 7이나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누는 구조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형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배터리 업체를 바꾸기가 되게 좀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소재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 양극재에 이 품질에 따라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업체한테 이제 이 페널티를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번 양극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업체하고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는 전환 비용이 되게 큰 이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에코프로 BM 쪽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신규 양극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기존 그 배터리 업체들에 들어가는데 총 5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5년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만큼 이제 강력한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뭐랄까 그 인터넷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카톡을 다들 쓰기 때문에 카톡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윈도우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각종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 경우에도 이제 남들이 다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이제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이제 경제적 혜자인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번째 경제적 혜자는 그 원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 우위가 발생하면 이게 경제적 혜자로 작용하는데 이 원가 우위가 발생하는 이제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가 절감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 원가 우위가 발생하고, 세 번째는 이제 수직 통합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원가 우위가 발생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에코프로 그룹이 갖고 있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극재, 그 다음에 폐배터리까지 이게 이제 일괄 생산 라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게 이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저게 이제 원가 우위의 경제적 혜자를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이 전기차 산업이 있어서 전기차와 배터리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지금 경제적 혜자가 되게 얕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보다는 K배터리 쪽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샤오미에서도 전기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저 대표적인. 혜자가 정말 얇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경제적 혜자가 얇다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그 대륙의 실수 샤오미도 만드는 게 전기차다 하는 말씀을 네. 예, 제가 작년에 드렸는데 그 이것도 근데 이번 전기차가 또 대륙의 실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거 이제 알겠습니다. 대륙의 실수가 아니고 이제 대륙의 뭐랄까 수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일단 샤오미에서 SU7이라는 전기차를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예. 말씀도 드렸었는데 가전업체에도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다. 그만큼 전기차 만들기 쉽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요 차가 나와 있고요. 보면은 겉모양은 되게 좀 화려하고 예쁘게 나왔고. 포르쉐를 많이 뽐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샤오미가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비와디아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럭셔리하게 만들면서 가격은 좀 저렴하게 당분간은 이제 그 시장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 좀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이제 원가 미만에서 좀 팔더라도 이제 가성비로 좀 고급 사양을 가성비로 좀 파는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지금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트림의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고성능 경우에도 한 5,577만 원 정도로 지금 이제 팔고 있다. 그래서 레이 회장의 말처럼 적자를 보고 파는 가격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이거 뭐 스마트폰 만들고 가전 만든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네.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자동차 산업에 탄탄한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지금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또 관련해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외주를 주는 겁니다. 아, 외주요? 예, 예. 그 밑에 보면 SU7이라는 그 요번에 나온 그 샤오미 차를 생산을 베이징 자동차 그룹 BAIC라는 데다가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설계해서 넘기고 실제 생산은 이제 샤오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만들어서 갖다 주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23년 8월 4일 날 이제 요 시간에 테슬라의 경제적 혜자는 얕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이 경제적 혜자가 얕은 부분에 관한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4월 3일 날 테슬라 신화 무너지나 1분기 차 인도량 8.5% 뚝해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4분기에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8.5%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이런 전망치 이런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일단은 이제 좀 그 뭐랄까 좀 생산 상에 있어서 좀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제 MN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우회 항로 이용과 이달 초 송전타 파재로 인한 독일 공장 가동 중단 같은 이제 생산상에 좀 일시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1분기에 차를 많이 못 만들어서 이제 못 팔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 그 월가 쪽 애널리스트들이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판매량 자체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제적 혜자가 얕기 때문에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이제 샤오미나
작년에는 그 하웨이에서도 또 전기차가 나왔거든요. 그런 형태로 네. 이제 나오면서 중국 내 그 시장 점유율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위기감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사 나오는 게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엠마누엘 로스너 애널리스트가 알려진 생산 병목 현상 외에도 심각한 수요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게 해자가 얕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전인구 경제연구소 이제 유튜브 나가서 그때 박 작가님이시군요. 예예, 제가 나가서 23년 7월 14일 날 전기차 주식을 사실 거면 차라리 테슬라 말고 GM 사라라는 얘기를 이미 해서 이미 작년 여름에 예, 이런 여름에 말씀하셨네요. 예예예, 저게 이제 바로 저런 맥락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GM 장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후발 주자들이 많이 쫓아갈 수 있고. 후발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는 GM이 가장 지금 전략이 잘 돼 있지 않나.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업 관계로 이제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먼저 테슬라입니다. 이제 요 노란색 칠해놓은 부분이 이제 7월 14일 날 방송한 그 시점이고요. 그때 당시가 이제 테슬라의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280달러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해서 최근에는 이제 166달러까지 이제 마이너스 41% 지금 하락한 상태고요. 테슬라는 그다음 보여주시면 GM의 경우에는 그때가 이제 단기 고점이었고 그게 빠졌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강하게 좀 상승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얘기했던 7월 14일 날 가격이 39달러였고요. 지금은 이제 그 39달러 훨씬 넘어서 46달러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에 지금 18% 정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GM 주식은 한 천만 원치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MBC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샤오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좀 쏟아내고 있는데 되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저 제목만 봐도 거의 찬양이네요. 예, 예. 저거는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이제 MBC라는 거는 좀 공영 언론이잖아요. 네. 예, 공영 언론인데 샤오미가 협찬했는 모양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협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유에 방송이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 첫 차 나온 거잖아요. 이제 좀 다녀보고 팔아보고 지금 중국 내에서만 지금 팔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해외에서 수출하고 우리나라도 좀 들어오고 해서 실제로 이게 뭐랄까 이제 전기차에서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보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 권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국에서 막 팔리기 시작한 차인데 저 차가 마치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막 뒤바꿀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 보도를 좀 빙자한 좀 광고 방송이 아닌가 싶고 네. 근데 그게 저런 식으로 뉴스에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할 이유가 있나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거 제가 사실. 잠깐 보니까 예. 뉴스 한 번에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예, 최근 다른 일주일 코너에서도 많이 나온 예, 것 같고 예, 최근 일주일 내에 지금 네 번이 저게 나온 거거든요. 아, 네. 저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건 좀 조사를 해봐야 MBC 자회사가 샤오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 그런데 저런 형태의 이, 뭐랄까, 이제 되게 띄워주는 이제 찬양 방송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샤오미도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그렇게 만만한 물건은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새롭게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실제 운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고 그게 이제 중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게 바로 저겁니다. 샤오미 전기차의 실제 모습, 균형 잃고 좌우로 쿵, 샤오미 전기차 연이은 사고 논란에서 저건 뭐냐면 길 가다가 이제 연석이라고 해서 이제 좀 뭐랄까 그 있잖아요. 연석을 이제 밟았는데 밟으니까 지금 저기 그 이 타이어 휠이 지금 타이어 휠이 주저앉았네요, 아예. 예, 주저앉은 겁니다. 저게 이제 중국이니까 저게 팔리지.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기 뭐 안전 규정을 저 통과 못 해갖고 저거 팔 수도 없어요, 저게.
저런 차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예, 그 중국 전자제품 제조사 샤오미가 개발한 첫 중기차 SU7이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한 운전자가 SU7 시승 운전하던 도중 사고를 냈다. 매체가 공개한 사고 영상을 보면은 베이블루 색상의 SU7 차량이 갑자기 통제 방금 전 사진 에 대한 기사인 아니요, 거죠? 이거는 딴 겁니다. 또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거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SU7 차량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움직였던 만큼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 다음 장 보여주시면 예, 다음 요거 바로 고요 사진입니다. 예, 네. 저렇게 통제력을 잃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연석을 들이박은 거거든요. 저게 큰 사고로 사실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지금 차 자체가 제대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증이 그러니까 안 된 상태인데. 겉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었고 예. 안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차량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장난감 차량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네. 저런 거를 이제 공영 방송인 MBC에서 막 띄워주는 그 방송을 사고 잇따랐다는 기사는 안 나왔나요? MBC에서? 그것도 후에 나오긴 했습니다. 아, 예. 그거는 작게 나오고요. 아, 예. 그 앞에 찬양하는 게 크게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중국 전기차의 사실은 경쟁력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의 언론들 특히 MBC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친중 성향의 언론 뭐 이런 쪽에서 되게 이제 찬양하는 그런 기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 차량 전기차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시판되는 상황을 보면 잘 안 팔려요.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저 BYD 1톤 전기 트럭 T4K의 케이스인데, 저기 BYD가 뭐 지금 한국 언론 얘기를 보면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팔아보니까 지금 잘 안 팔려갖고, 티문하고 지금 GS 글로벌이라는 데서 지금 수입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 두 회사에서 합작해갖고, 티몬을 통해서 사게 되면은 참 티몬이 차량을 수입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와닿지가 아니요, 않네요. GS 글로벌에서 차량을 수입해서 아, 예, 티몬 사이트를 통해서 파는 거죠. 둘이 협력. 티몬 사이트에서 파는 것도 참 와닿지 않네요. 안 팔려 갖고. 그 티몬 네. 사이트를 통해 갖고 이제 할인 신발 수입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예, 예. 1,600만 원 깎아 준다는 거거든요. 아하. 예. 저게 아마 원래 얼마인데 1,600만 대략 한 5,6천 정도 할 겁니다. 저 차가. 그럼 거의 40%가 예, 거의.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게 저런 식으로 지금 막 큰일 난 것처럼 도대체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드디어 그 BYD의 이제 그 전기차, 그 승용차, 전기 승용차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데 한번 들어와서 한번 팔려 보면 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 주시면 결국은 이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이제 세계적인 제품이나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 회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제품, 세계적인 기술력이 뒷받침돼야지 이 경제적 해자가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샤오미 같은 이 신생 전기차 회사가 그런 뭐 세계적인 제품이나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산불 재고 유천 증명해서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제 신선이 살지 않으면 명산이라 할 수 없고 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용이 살지 않으면 영험한 그 연못이라 할 수 없다 하는 아. 예, 그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고려 청자의 비색을 만들 때 쓰는 이제 그 기술력만큼의 그 고난 이에 이제 기술력이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제 그 기술적인 해자를 이제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 넓고 깊은 해자를 가진 8개 기업을 이제 이 2차전지 그 산업에서 이제 8개를 간추린 게 바로 배터리 IC의 8대 종목으로 유명한 이제 바로 이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오늘 방송 제가 할 얘기는 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도 저 2차 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